안녕하세요. 시넷 메디컬 센터 이과의사 윤만두입니다. 이곳은 IT 기기들이 아픈 곳을 치료해주고 판매가 부진해 사망 선고를 앞둔 제품들에게 처방전을 내려주는 곳입니다. 일단 그 보호자님부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는 모바일 액세서리 회사인 그 CNS 파워에서 영업과 마케팅을 맡고 있는 김영무라고. 네, 안녕하십니까. 명의라고 소문이 나서 제가 네. 저 좋은 진맥을 좀 받고 제대로 된 처방을 받고자 그 집에 있는 환자 몇 명을 좀 들어왔습니다. 아, 오늘 첫 계좌 개업했는데 명의라는 일단 그럼 오늘 첫 번째 환자부터 한번 네네. 확인해 볼까요? 네. 볼 때는 약간 네. 무슨 시계도 있고 뭐 이런 거 네. 같은데 네. 이거는 뭐 문제가 기능은 너무 많은데 네. 고객님들이 기능이 너무 많다 보니까 특징을 못 살려서 네. 판매가 좀 부진하고 시기를 살짝 놓친 그런 제품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, 내부적으로요? 네네. 네. 지금 뭐 일단은 뭐 이게 기능이 뭐 어떤 거 있는지 좀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저희가? 이거는 이제 시계가 되고요. 네. 이제 원하시면 이제 이렇게 길게 누르면 이런 식으로 라디오가 네네네. 네. 아 라디오 듣기가 좀 그렇다 하면 네. 이렇게 네. 꽂으면 이제 스마트폰을 가져다가 충전할 수 있는 충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이렇게 충전 마크 되니까 네. 이게 충전이 2A로 되는 것 같은데 가장 느리죠 좀 네. 기본 느리지만 사실 뭐 자다 일어나면 거의 충전이 될 그쵸, 정도는 그쵸. 되니까 주무실 때 써라요 네네네 네. 블루투스 지금 모드거든요 네. 블루투스 잡아서 뭐 스피커도 가능하고 음악 들어보 이렇게 블루투스 스피커도 사운드가 나쁘지 않은데요? 네. 시계, 알람, 네. 블루투스 스피커 거기다가 충전기 네. 그리고 옥스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옥스 되고 뭐 안 되면 네. 뒤에 뭐 장애가 있고요 이게 저희가 잠깐 조사를 했을 때 2017년에 네네. 나왔었던 제품이었더라고요 네. 네, 이 아이러브에서 외국에서 나왔을 때 한 40불 정도 네. 전후로 해서 판매가 됐었었는데 네. 국내에서는 한 어느 정도 59,000원에서 59,000원이요? 네. 당시 이거 출시했을 때는 반응이 어땠어요? 상당히 잘 나갔고요 네.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한 2천여 개 이상이 판매는 됐어요 네네네 네, 네. 근데 아직 이제 시기가 늦다 보니 네. 요즘 제품에 비하면 이제 요즘은 또 고객님들이 여기다 뭐 무드 등이 있었으면 좋겠다 무드등 또 여기 뭐 고속 충전이 됐으면 좋겠다 네네네 네, 네. 또 뭐 무선 충전이 됐으면 좋겠다 네. 뭐 이런 기능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미 만들어진 제품을 추가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시기를 약간 놓치는 제품이죠 제가 이거를 보니까 이거 다음 모델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많이 있는데 이제 이게 안 나가니까 네. 다른 친구가 못 들어오고 아 지금 국내에 입국을 못 하고 있죠 뭐 브리츠라든지 네네. 캔스톤이라든지 네네. 이제 관련 그 비슷한 네, 기능을 가진 예, 제품들을 이제 봤는데 가격대는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요. 비슷할 겁니다. 예,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이거 나왔을 때 네. 제품들을 또 제가 보면은 이렇게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제품들은 또 없더라고요. 하나는 블루투스가 빠져 있고, 그렇죠. 하나는 라디오가 빠져 있고, 예. 하나는 시계가 빠져 있고, 네. 충전이 빠져 있고,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많이 낸 것 같습니다. 이해가요? 네, 그렇죠. 그러다 보면 조금 이렇게 그 해야 되는데 네. 그 지금 보면 옛날에 그 뭐랄까 조금 투박한 미국차 판매를 할 때 네. 뭐 연령층이나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하시지 않나요? 이게? 그렇죠. 이게 지금 판매를 하는 걸 뭐 나가는 걸 보면 네. 그 약간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좋아해요. 그리고 아, 그럴 것 같아요. 저희가 좀 특이하게 많이 판매하는 군인 분들이 좀 좋아하세요. 군인? 왜냐면 이제 음악도 라디오도 들으셔야 되고 네. 아침에 확실한 알람이니까 군대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이제 직업군이 말씀드린 거죠. 네네네. 그런 분들이 상당히 제가 이제 우편 주소를 보면 군부대에 좀 많이 나가고 있어요. 아 군부대예요? 네, 그러니까 군대에서 이렇게 시계도 되고 라디오도 듣고 이렇게 알람도 되는 네. 그런 용도로 또 충전도 되고 그러니까 요즘 군대도 휴대폰이 쓰시니까. 아 그렇죠. 네. 휴대폰 쓰니까. 그러니까 사실 다 가지고 있어요, 그렇죠? 모텔 같은데도 많이 두면 어울릴 것 같은데. 네, 호텔에 네. 저희가 한번 납품을 했는데 네. 이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. 아, 호텔에서요? 예, 가져가셨어요. 아, 얘를 가벼우니까. 예, 가볍고 이게 네. 그 사실 땐 또 안 사시고 네. 호텔에 있으니까 일부 분들이 가져가셔가지고. 네. 외국에서는 혹시 뭐 판매가 그래도 좀 미국에서는 제법 잘 나갔는데,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한국인의 어떤 그 취향하고는 조금 안 맞지 않아요. 한국의 취향. 네,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저희가 이제 그 처방전을 이제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네. 봤을 때 대상을 좀
집중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네. 지금 판매하는 판매처에 그 루트는 똑같이 판매를 하되 그 군대 좀 판매가 좀 이루어지는 점, 그리고 디자인이 좀 올드하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년층에 좀 집중을 해서 판매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네. 싶기도 하고요. 사실은 어렵긴 하죠. 네. 네, 좀 그런 거랑 그리고 이게 좀 시기가 좀 됐다 보니까 가격 조정이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. 프로모션을 처방전도 네. 방금 뭐 네. 대단한 솔루션이 되진 않았지만 대부분 다 가격을 좀 낮춰라 네. 이제 뭐 이런 거예요. 자식과도 같은 네. 이분들 보셨을 때 그 마음이 어떠신가요? IT 제품은 제 스스로는 명품이라는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왜냐면 명품 항상 뒤에가 더 좋은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네. 그리고 그 좋은 제품을 계속 개발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 자전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그러니까 뭐냐면 잠시도 쉬면 안 되는 조금 느리게 가는 건 괜찮은데 자전거 타다가 쉬면 넘어지잖아요. 네, 네. 그래서 계속 분발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이 이 제품 볼 때마다 들고 네. 그 과거를 잊으면 뭐 미래도 없다 과거를 네. 잊은 민족에겐 미래 없다 뭐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? 근데 막 거기서 뭘 배워야 되는데 네. 배우기가 무섭게 또 새로운 신제품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영업과 유통은 항상 그런 면이 좀 힘든 부분들이 있죠. 어쨌든 이걸 빨리 그렇죠. 이걸 또 치워야 또 새로운 제품 나오고 또 네. 이미 새로운 제품이 또 들어오면 이건 더 안 팔리게 되고 뭐 이런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. 이 제품들을 봤을 때 또 다른 제품들이 또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도 있겠지만 네. 그러지 않길 바라기 위해서 저희가 항상 오늘 한번 이 자리를 마련해 본 네. 거거든요. 네. 꼭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처방전은 꼭 의료보험 해가지고 네. 이렇게 부가세 별도 환자들을 오늘 만나봤는데요. 다음에는 색다른 제품과 함께 정확한 처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과의사 윤만두였습니다.